자강팀 한효주! 한효주! 하하씨! 하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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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잖아요. 그때 어땠어? 기분 좋았어요? 어, 이 또 대단하지. 아, 씨 로맨스. 오, 너 나 좋아했지? 당연하지. 싫어. 싫어. 의외네. 야, 싫어. 싫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 투사부일체. 사실은 내가 주조연인 거 알지? 당연하지. 근데 나 너 영화 촬영장에서 두 번밖에 못 봤다. 아, 오랜만에 좀 흔들립니다. 오랜만에 흔들려요. 주연 한 번, 조연 한 번 하셨군요. 그랬어요. 당연하지. 네. 네가 진짜 모르는 게 있는데 이번에 준호 간당간당했다. 내가 꽂아줬다. 이번에 이 영화의 준호 내가 꽂아줬다. 정준호 씨를 본인이 캐스팅했다는 얘기죠. 내가 그거 미쳤어? 그건 알아 혹시 그럼? 내가 너 엑스맨을 꽂아줬다. 엑스맨에 내가 너 꽂아줬다. 귀여운 녀석이 하나 있었어. 준호 꽂아줄 때 웅인이 무릎 꿇고 빌더라. 지금 표정 보세요. 아까 웃고 있어. 웅인이 무릎 꿇고 빌더라. 갑자기 지금. 너나 잘해. 당연하시는데? 당연하지. 내가 진짜 여기까지 얘기하나요 그랬는데 내가 진짜 상중이 우리 집에 갈비 사왔다. 아, 씨, 성예! 박경림 씨. 예. 자, 김한선 씨와 박경림 씨의 대결입니다. 예. 자, 시작. 저 초등학교 때가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되게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설 수 있다는 게 참 정말 영광입니다. 예.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당연하지. 그래도 게임은 게임이니까 편하게 할게. 네. 편하게 할게. 야, 김한선 씨. 뭐죠? 이게 조금 뭐죠? 어제 갑자기 김한선 씨가 어, 리듬을 한 세 번을 치셨어요. 한선아. 네가 예전에 그런 노래 불렀잖아. 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그 노래 부를 때 사람들이 그런 말 했잖아. 네가 더 무섭다 그런 말 했잖아. 지금 너랑 이렇게 앞에 서서 보니까 정말 무섭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내가 그 노래 부를 때는 어둠이 무서웠지만 요즘엔 각이 더 무서워. 그니까 뭐. 아까 아까 이제 좀 하고 당연하지. 완선아, 너가 춤의 여왕이고, 그리고 또 요즘 또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또 내가 춤의 힘의 여왕으로 또 손꼽히고 있고, 저는 또 엑스맨에서 너랑 나랑 또 이렇게 만나는 것도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 댄스 배틀 한번 해볼까? 오, 이야. 자. 잘 보고 앞으로 네 음반 낼 때 차가 내셨어 알았지? 우와 이거 되니? 우와 이거 되니? 섹시하지? 섹시하지? 근데 그게 뭐가 섹시해? 섹시한 거를 내가 보여줄게. 우와 이런 게 섹시한 거야. 자, 경고입니다, 박명수 씨. 예. 흔들리지 말고 잘 봐.
진짜 섹시한 게 뭔지 내가 보여줄게. 자, 안 돼. 어디 보는데? 안 돼. 섹시하지. 근데 그것보다도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정준호 씨가 나한테 반했다? 야, 정준호. 어, 예. 어, 정준호 씨. 당연하지. 왜 가만히 있는 준호 오빠는 끄집어내.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상중이는 아까부터 나만 본다. 상중이는 아까부터 나만 본다. 자, 시작! 나 그냥 윤영이라고 한다. 어, 윤영이라고 한다? 야! 자, 당연하지. 어, 그렇게 해. 어, 그렇게 해. 자, 당연하지. 윤영, 아까 힘들었지? 봤어. 왜 울면서 달려와? 어, 기철 씨가 니들을 해요. 기철 씨 계속 보면 당연하지. 너 잘생긴 거 알지? 아, 너 잘생겼어. 당연하지. 윤영아. 그냥 반도 직입적으로 물을게. 어, 야, 오, 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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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 연아 좋아하지? 야, 이거, 어, 이거, 야, 이거, 너 나 좋아하니? 너 나 좋아하니? 그렇게. 어, 네. 당연하지. 오! 야, 이거 지금. 아. 잠깐. 그분이 오셨어요. 뭘 보나? 오셨어요. 드디어 오셨습니다. 드디어 오셨어요. 솔직히 아까 그 드립 받을 때 그건 많이 아팠어. 근데 아, 나 장난 아닌데 네가 무슨 들쏘나? 들쏘 얘기 좀 해줘. 마음 아팠던 거 알지? 마음 아팠던 거 알지? 당연하지. 와, 이쁘다. 네 눈에 비친 나말이다, 나.